일단 눈녀와 만나면은 생존법 알려드릴게요. 좀 이제 품위가 떨어질 것 같은 미학적으로 되게 불쾌한 포즈를 짓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포켓몬 월드컵도 있어? 아, 포켓몬 썰이에요? 갸라도스. 갸라도스를 환하게 한 어떤 마을은 하룻밤 만에 다 타버려서 흔적도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이게 무섭나? 화 안 나게 하면 되잖아. 이 면상을 보고도 화를 내게 할 수가 있어? 화를 풀어주고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왜 갸라도스를 화나게 만든 거지? 얘 항상 화나 있어. 왜냐면 잉어킹 때 너무 핍박받고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용이 되자마자 하는 게 화내는 거야. 사람이 너무 힘들게 성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잉어킹 때 너무 힘들고 막 무시당하고 막 파닥파닥 뛰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갸라도스 되면 내가 너네 다 죽인다. 이 생각만 하고 갸라도스 되니까 좀 웃으면서 이렇게 하하 호호 이러고 살아야 좀 화를 들리는데. 마쉐이드 풀페어리. 한밤중에 마쉐이드가 가는 숲에 가는 건 위험하다. 이상한 빛의 유인데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이것도 그냥 한밤중에 어디 안 가면 안 되나? 한밤중에 숲에 가는 거는 포켓몬이 없는 그냥 현실 세계의 숲도 위험해요. 일단 숲은 빛이 하나도 없고 밤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한번 해볼까? 동심 파괴. 아 근데 동심이 없는 사람은 자 갸라도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섭게 생긴 용을 왜 환하게 만드냐고. 이분곰 노마일 격투. 동료끼리 서로 껴안는 버릇이 있다. 그 힘 때문에 척추가 부러져 세상을 떠나는 트레이너. 와 이거 진짜 무서운데? 귀엽게 생겨가지고 야 우리 수고했어 막 이러고 안아주다가 이제 뚜둑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무서운데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얘 곰인데 곰이랑 왜 포옹을 하냐고. 이게 포켓몬이란 게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대가 생기면 이렇게 같이 포옹도 하고 같이 놀고 하는데 이 친구가 힘 조절 못하고 내 허리를 뚜둑해버린다 생각하면 좀 많이 무섭네요. 나인테일. 한 번 원한을 사면 자손을 포함해 천년간 해를 입는다. 야 이거 무섭다. 이런 게 좀 무서워. 음습하고 불합리하잖아.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끝내면 되지. 자손을 포함해 천년이야. 그러면은 자식에 몇 번까지 가는 거냐고.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천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 나랑 사실 남이야. 우리보다 천년 위 조상님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누군가 저희 조상님이었을 텐데 그 사람 아냐고. 야 이거 제일 무서운데? 데스니칸 고스트. 다가간 사람을 집어삼켜 미라로 만든다는 소문이 있다. 아 요런 건 이제 안 무서워. 그냥 귀여워. 왜냐면 일단 얘 생긴 거 보면은 어디 뭐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숨어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안 가면 그만이야. 얘가 어디 뭐 밖에 돌아다니겠어? 물리적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라 괜찮은데 여기는 아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정도의 인성이다? 그러면은 내가 딱히 잘못 아니어도 지가 오해해서 원한을 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다가갔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야. 미끄네. 먹이와 동료의 구별이 애매하다. 사이가 좋아져도 아무렇지 않게 녹여서 먹어버리려고 하는 경우. 아 아예 모르는구나. 교감 이런 게 아니라 즐겁게 지내다가도 배고프면 그냥 먹어버리고 그런 거야? 이것도 살짝 무서운데? 이런 구분이 없는 거. 입치트. 약삭 빠르고 무서운 포켓몬. 귀여운 행동으로 방심하게 한 후 느닷없이 큰 턱으로 통째로 삼켜버린다. 아 근데 얘는 안 귀여워. 이미 여기 뒤통수에다가 이따만한 입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얘가 귀여운 척 한다고 해서 내 경계심이 이렇게 허물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얘가 막 귀여운 척 하는데 여쪽에서 막 군침 막 줄줄 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이 나를 방심시켜서 처먹으려고 이렇게 딱 경계가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 그냥 좋을 땐 좋다가 배고프다 그냥 먹어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무섭죠? 이런 게 무섭죠? 깜깜이. 보석 눈동자가 수상하게 빛날 때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며 두려움의 대상이 된 포켓몬. 어? 이거는 루머인가요? 빼앗는다며 뭐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인데 이거? 이거 진짜예요? 루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건가? 요건 얘가 좀 억울하겠는데? 데스마스. 무덤에 매장된 사람의 영혼이 포켓몬으로 변했다. 죽기 전 기억이 남아있다. 어씨 포켓몬 세계관 너무 가혹해. 사람이 포켓몬이 됐어. 그럼 사람인데 볼 던지면 잡혀야 되잖아. 천년 전 그 조상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덤과 이렇게 탐험하다가 딱 만나가지고 어 선우냐 나 네 조상인데 돌아와 데스마스 넌 내 거야 이러고 잡혀가지고 볼 안에서 야 임마 나인테일을 화나게 하지마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포켓몬이라 내 말 들어야 돼. 나가라 조상님 몸송박치게 이러면 데스마스 이러면서 막 콩콩 해야 돼. 이거 좀 무서운데요? 이쪽은 그냥 루머일 수도 있어가지고 얘가 좀 억울하겠다 싶고 여기가 좀 무섭네.
코사노 가라르.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죽은 태고의 코사노 가지로 사람의 생기를 빨아들인다. 이건 뭐가 무서운 거지? 아무튼 딴 애에 비하면 뭐 별로 무서운 게 없고요. 마기라스. 앞길에 산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집이 있으면 파괴하는 걸어다니는 제일 포켓몬이다. 아, 얘 그냥 불도저네? 산을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용하기에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쓰면 좋은데요? 마기라스 집을 이렇게 지어준 다음에 야 집에 가 이러면은 이렇게 뚫고 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해체해야 될 집들을 걔네 집 사이에다 이렇게 딱 건설해 놓는 거야. 갈 때 이제 무조건 뚫고 갈 수밖에 없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둘 다 착한데. 근데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마기라스가 우리 집 부수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더 무서워요. 얘는 그냥 안 가면 되고 지 자리에만 있는 애들은 그렇게 두려울 게 없어. 여기 근처에만 안 가면 되잖아. 어? 미싱노. 포켓몬스터 1세대 게임에 목격되는 여러 가지 괴담을 가진 버그 포켓몬. 이거 근데 옛날에 되게 무섭게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의미 없는 건데 억지로 약간 괴담이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로즈레이드. 오른손의 독은 즉효성이고 왼손의 독은 지효성을 띠고 있다. 양쪽 모두 생명의 지장을 준다. 아, 양손 다 독이야? 애초에 풀 독 타입 애들은 다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안 건들면 되지. 얘가 좀 불쌍한데? 얘는 그럼 밥 어떻게 먹어? 입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근데 독은 또 독을 잘 견디니까 소스 삼아 가지고 이렇게 독 뿌려 먹는 건가? 흔들풍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저 세상으로 데려간다. 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게 무서운 거야.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어, 그냥 갈 거야. 어, 너 어린애야? 어, 갈게. 뭐 건방진 애라든지 아니면 뭐 숲에 혼자 걷는 애라든지 뭔가 조건이 없고 그냥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데려간대.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성 아래에 전기를 빨려 바싹 말라버린 자들의 뼈가 대량으로 묻혀있다. 모래성이다. 그냥 묻혀있는 거고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건가? 그냥 과거에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느낌이고 얘는 그냥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 야느와르몽. 수명이 다해 가는 자의 곁에 나타나 영혼을 황천으로 이끈다. 드물게 실수로 수명이 남은 자의 영혼을 데려가기도 한다. 일을 잘 못하는 저승 공무원 느낌이네. 아, 김선호씨 가셔야 됩니다. 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아씨 그냥 가시죠? 아 귀찮아 이거 서류 작업하기 싫어. 그러면 가야 돼. 이런 거 무서워요. 얼마나 억울해. 이런 거 정도 당하면 이제 천년 묵은 한이 생기는 거지. 와, 씨, 나 아직 수명 몇십 년 남았는데 야누하루 이 자식이 지 서류 작업하기 귀찮다고 데려갔어. 이건 좀 무서워. 데스판. 그림자 같은 몸을 만지면 안 된다. 그림에 새겨진 무서운 기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냥 좀 무서운 기억 좀 보는 거. 여기는 실수로 그냥 몇십 년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긴 그냥 좀 무서운 공포 영화 한번 봐. 아이고 무서워. 아 무서워. 그리고 심지어 이거조차도 내가 그냥 안 만지면 돼. 너무 귀여운데요 얘는? 무섭게 보이려고 애쓴 외형과는 반대로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네요 데스판. 야누와르몽. 뭐 얘가 무서워요. 얼음 귀신. 등정을 코앞에 둔 설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가의 원통함이 바위에 씌어서 태어났다고 한다. 아, 그렇게 태어난 거구나. 등정을 코앞에 두고 조난을 당한 그 등산가의 원통함이 바위에 씌어서 그게 또 포켓몬이 됐어. 그러면 이제 등산가 가족들이 찾으러 갔을 거 아니야. 왜 안 오지? 아, 우리 아빠 등산하러 갔는데 왜 안 오는 거야 해서 갔는데 웬 포켓몬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거 또 보고 그 자식이 이거 보고 어? 어? 처음 보는 포켓몬이다. 야 잡아! 잡아! 얼음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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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요. 어떻게 또 가족을 포켓볼에다가 넣어버릴 수가 있어. 불켜미. 불꽃으로 뜨거워진 몸은 약간 따뜻하다. 미아의 손을 잡고 영계로 데리고 간다. 아, 애기들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포켓몬들이 좀 많네요. 이런 거 또 잼민이 때 보면은 막 무섭죠? 지금 이제 저는 전혀 얘네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풍선 이런 애들이 저 잡으려고 가도 나 잡고 못 날아. 나 잡으면 걔 바로 땅 타입 돼야 돼. 비행 타입이 이제 끝나고 나 잡으면 이제 땅 타입이어가지고 여기는 이게 무섭네요. 얼음귀신. 산호르곤. 영혼을 감싸는 영체의 몸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지면 돌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딱 봐도 그리고 위험하게 생겨서 손이 잘 안 가. 램프라. 임종의 순간에 나타나서 영혼이 육체에서 떨어지면 바로 빨아들여 버린다. 어, 이거는 근데 좀 착한데? 다 죽을 때 와가지고 보내주는 거잖아. 막 몇 년 빨리 데려가거나 다짜고짜 데려가거나가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근데 얘가 빨아들이면 이제 저승을 못 가는 건가? 저승을 못 가고 이 램프라 속에 살게 되는 건가? 근데 또 걱정이 없죠?
왜냐? 임종의 순간에 유가족들이 옆에 있을 텐데 또 포켓몬이 나타났어. 그럼 어떨까요? 유가족들이 또 잡겠죠? 그러면 또 고인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내 포켓볼 안에. 그래서 되게 좋은 포켓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램프라. 그래도 안 건들면 되는 애보단. 그럼 산오르곤은 제사 지낼 때 램프라 하나 놓으면. 얘들아, 오늘 추석이다. 차례 지내야지. 나와라 램프라! 램프라! 포켓몬 세계관 좀 위험하네요. 다크패, 버려진 인형에 원념이 깃들었다. 자신을 버린 자를 찾아내 복수할 셈이다. 아, 요거는 하나도 안 무섭고 좋네요. 복수극 좋네. 날 버렸으니까 복수한다. 얼마나 합리적이야.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남홍령, 숲에서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구루터기에 깃들었다. 비명 같은 기분 나쁜 목소리를 온다. 아, 왜 이렇게 어린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 포켓몬 세계관. 이런 게 좀 무섭다. 그냥 그런 사실이 무서워. 이런 개개의 포켓몬보다는 어린아이 영혼을 노리거나 어린아이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무섭네. 아, 어린이들이 모험을 하니까 그러네. 트레이너들 다 애기들이구나. 도깨굴, 주먹의 가시는 긁히기만 해도 생명을 잃을 정도의 맹독을 분비하고 있다. 해독제 먹고 리셉 열매 먹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포트데스, 화가 나면 차로 된 몸을 상대의 입으로 날린다. 마신 상대는 격렬한 오한에 휩싸인다. 이거 그냥 시원한 거 먹은 거 아니야? 왜 뒷골도 땡긴다 하지? 야, 여기가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여긴 더 심한데? 그냥 차가워서 그냥 어우 추워 이러고 끝이야. 통구리, 뼈다귀로 때리면 저주의 불꽃이 옮겨붙어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언제까지 꺼지지 않고 불타오른다. 아마테라스 불을 붙이는 거군요. 이런 건 좀 무섭다. 이거 어떻게 꺼 그럼? 사기 아니야? 그냥 리셉 열매 먹으면 되지 않나 근데? 눈녀와, 마음에 든 인간과 포켓몬을 냉기로 얼린다. 보금자리에 가져가서 장식한다. 야, 이거 무섭다. 또 그런 선악의 개념 없이 그냥 저기 피규어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일단 눈녀와 만나면은 생존법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소장하고 싶지 않게끔 뭔가 이상한 포즈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녀와의 집 장식장에 들어가면은 좀 이제 품위가 떨어질 것 같은 미학적으로 되게 불쾌한 포즈를 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어울려. 그게 돌아갑니다.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죠? 요즘에 겨울에 눈녀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제가 꿀팁 드렸습니다. 고디봄이, 별이 빛나는 밤에 잠이 든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전해져 심판의 마녀라고도 불린다. 애기들 뭐 숲에 가면은 막 가져간다. 아, 오케이, 숲에 안 갈게. 어디 가지도 못해. 이제 잠만 자도 내려가. 별이 빛나는 밤에는 밤새야 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애기들 생존하기 너무 힘든데? 가만히 이제 밖에 있으면 흔들풍선이 냅다 가져가고, 숲에 들어가면 남홍령 되고, 잠만 자도 얘가 데려가고. 아니 얘는 또 아이에게 최면술 걸어가지고, 아이씨, 애기들 어떻게 살라고. 트레이너들이 죄다 잼민이인 이유가 있었네. 나이를 먹기가 힘들어. 근데 이 슬리퍼, 이거는 어릴 때 제가 포켓몬스터 만화 봤을 때 슬리퍼가 되게 무섭게 나왔어요. 둘 다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얼굴이 얘가 더 기분이 나빠요. 조로아, 평소에 수다스러운 아이가 과묵해졌다면 조로아가 둔갑한 것일지도 모른다. 야, 얜 또 애로 변신을 해? 애기도 몇 명 없는데 그 와중에 조로아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포켓몬끼리 서로 잘못 데려가는 경우도 있나? 흔들풍선이 데려갔다니 알고 보니까 조로아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독침붕, 영역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해서 독침붕이 사는 곳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다. 화나면 집단으로 습격해온다. 아, 이건 그냥 벌이라가지고. 진짜 리얼 무서운데? 역시 1세대. 1세대 얼마나 간결합니까? 확 와닿잖아. 자연 그 자체라가지고 별다른 상상 없이도 무서움이 확 와닿잖아. 이게 진짜 무서운데? 독침붕이 우리가 게임에서 만나면 쓰레기 포켓몬이지만 현실에서 만나면 제일 무서운 친구예요. 저 이건 독침붕. 윤겔라,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아침 초능력 소년이 침대에서 일어나보니 겨우겨우 살아나왔는데, 와, 밖에 흔들풍선이 있어서 안 나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잠 안 들고 눈 똑바로 떠가지고 밤새가지고 걔도 피하고, 내 옆친구 조로아로 변해 있어가지고 걔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눈을 뜨니까 내가 윤겔라야. 아, 진짜 내가 어떻게 피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아, 진짜 나이 먹어서 다행이다. 포켓몬이 되지 않고 30대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 윤겔라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 KC는 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설정 이상한 거 아니에요? KC가 지나면 윤겔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윤겔라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무서워. 야, 심한살이, 가시에 찔리면 먼저 저리기 시작하며 이윽고 마구 긁고 싶을 정도의 가려움에 고통받는다. 아, 이것도 그냥 자연 그 자체네요. 이건 별로 안 무서운데.
이게 너무 무서워.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윤결라가 돼버렸대.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억울해가지고. 이게 제일 억울하다. 이건 진짜 막을 수가 없는데? 조로아크. 백발을 흐트러트린 모습은 마치 사신 같다. 자신의 몸이 찢어질 정도의 강한 원한을 이용해 죽을 각오로 원수의 숨통을 노린다. 나는 조로아크랑 원수진 거 없어가지고 별로 안 무서워요. 분볼.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한가해지면 폭발을 하며 놀기 때문에 위험하다. 아, 그래서 분볼이구나. 한가하면 아씨 한가한데 폭발이 날까? 이 되게 무섭다. 진짜 약간 방황하는 10대 느낌. 아씨 심심해 죽겠네. 야 몰라 펑펑펑펑. 아 분볼 무섭네요. 네이티오. 하루 내내 네이티오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미래의 지로 알아낸 무시무시한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면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모르는 거 아닐까? 주장만 있지 근거가 이상한데요? 나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어차피 다 죽는데 뭐하러 해. 약간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 친구? 삼삼들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삼삼들에게 마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 내려온다. 아 삼삼들한테 안 먹히려고 가만히 있는 거네. 얘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는 거네. 미래 예지로 본 거야. 아 움직이니까 애들 다 잡아먹히더라.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얘가 이제 괴물 느낌? 팬텀. 그림자 속에 숨어 목숨을 노리는 포켓몬. 자신의 그림자가 혼자서 웃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부적을 지고 있어야 한다. 아 내 그림자가 막 웃고 있어. 이건 근데 연출적으로 좀 소름 확 돋는다. 그죠? 내가 막 밤길을 걷는데 내 그림자가 막 웃고 있어. 그게 팬텀인 거지. 근데 사실 나도 조로아야. 나도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나 윤결라 될 거야. 그래서 팬텀 이제 안 무서워지는데? 나의 존재가 포켓몬과 충분히 대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팬텀이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는데? 데로트. 숲을 망치는 자를 먹어버린다 전해지는 포켓몬이다. 숲에 사는 생물들에게 매우 친절하다. 이 경우도 이제 자연에만 좀 잘 신경 써주면 괜찮기 때문에 팬텀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뱀크. 사이코 파워로 상대의 기억을 바꿔버린다. 당신도 이미 바뀐 기억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살짝 무섭죠. 사실 내가 윤결라였다면? 내가 윤결라인데 어느 날 잃어보니 선파로 다시 일어난 거라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야 이렇게 말해버려가지고 좀 무서워요. 펌킨인. 한밤중에 몸속에서 들리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는 저 세상에서 고통받는 죽은 자의 울음소리라는 듯하다. 이거는 다 카더라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카더라야. 그럴지도 몰라. 둘 다 뭐 별거 없네요. 그래도 이해 가자. 고디모아젤. 별의 움직임에서 미래를 읽는다. 트레이너의 수명을 알게 된 고디모아젤은 부르짖으며 슬퍼한다. 이거는 감동이기도 한데 좀 기분이 나쁠지도. 점성술로 내 수명을 점친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고디모아젤 공격해! 이러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김선은 너 며칠 며칠에 죽는데 막 이러면은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 아니 그건 됐고 지금 일단 공격을 하라고. 아이고 어디가 죽는데 내가 공격이 무슨 소용이야. 무섭다기보다는 좀 재수없어. 자 무음아직. 저주의 말을 중얼거리며 심한 두통이나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고 괴롭힌다. 둘 다 너무 짜증나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고 몇 년을 죽는데 이러고 있고 여기는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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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죽어라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여기가 더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 얘는 시선조차도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중얼중얼 이거야. 중얼중얼 왜 안 죽지? 선우야 왜 울어?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 따라큐. 정체불명. 누더기 속을 본 어느 학자는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쇼크사했다. 아 안에 아직 여기 불명인가요? 따라큐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 자기도 피카츄처럼 귀여움을 받고 싶어서 이걸 쓴다 그랬나? 그러면은 그림을 좀 더 잘 그리지. 근데 따라큐 좀 귀여운데? 이 느낌 좋은데? 탱그릴. 베일 같은 손발을 휘감아 마비시켜서 수심 800m 심해에 데려가 끝장낸다. 아 8000m네? 가든 도중에 죽겠다. 데려가서 이제 끝장내려고 보면 이미 끝장나 있겠는데? 여긴 탱글에 갈게요. 따라큐는 귀여우니까. 탈라마네로. 포켓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최면술을 쓴다.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버린다. 춤추세. 하늘하늘 스타일. 단아한 댄스로 적의 마음을 매료시켜 방심한 틈을 타 죽음을 부르는 저주를 퍼붓는다. 다 고스트 애들이 다 음습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좀 공포 태그가 붙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불도 있고 전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냥 직접 태워 죽이고 직접 전기로 지져 죽이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무섭기는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아 여기로 갈게요. 아 야 근본 대결인데? 파라섹트. 벌레는 죽은 상태이고 본체는 등에 버섯이다. 떨어지면 더는 움직일 수 없다. 아...
그래서 이제 팔았을 때는 눈이 똘망똘망한데 파라섹트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눈알이 없어져요. 버섯은 이만큼 커지고. 근데 파라섹트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우츠보트. 정글의 안쪽에 우츠보트만 있는 지대가 있어서 한번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여기는 이제 안 가면 되긴 해요. 집에서 잠만 자도 윤겔라로 변해버리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건 맞지. 훈들푸손 냅다 데려가기? 실수로 데려가기. 근데 그래도 얘는 수명이 다 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몇 년 정도 이제 빨리 오거나 뭐 그 정도? 근데 얘는 그냥 냅다 어린아이라 가지고 이쪽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분부벌. 심심하면 폭발함. 이거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예측 안 되고 그냥 지 맘대로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느낌 무서워요. 분볼 이거는 그냥 오 박사님 집에 보내자. 자, 눈녀와 탱그릴. 자, 마음에 드는 인간과 포켓몬을 냉기로 얼리는 거. 아까 꿀팁 드렸죠? 최대한 이상한 포즈 취하면 되고. 근데 눈녀가 그런 걸 좋아하면 어떡하지? 아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바꿔서 최대한 멋진 포즈를 짓는 거야. 그럼 뭔가 짜증나고 재수없어가지고 더 보기 싫은 거 알죠? 일부러 웃기려고 이렇게 망가지면은 사실 별로 안 웃겨. 그냥 하하 그냥 한번 웃고 말 정도지 그렇게 막 기분 나쁘지 않은데 진심으로 멋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야. Like 75번. 그걸 하면 이제 진짜 싫은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제서야 이제 데려갈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독침붕. 사실 우리가 막 배를 타고 이런 거에 만날 위험은 잘 없지만 말벌 이런 거는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야. 도시에서도 막 나타나고 너무 무서워요. 내 생각에 오늘 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윤겔라. 그럼 후디는 어떻게 된 거야? 또 자고 막 일어났더니 후딘 된 건가? 이거 근데 누워서 잘 수가 있나 윤겔라? 이게 꼬리야 엉덩이야? 이게 이만큼 커가지고 누우면 이렇게 허리가 완전 꺾일 것 같거든요? 근데 허리가 꺾이는 건 괜찮아. 이분곰이 펴주기 때문에 허리 꺾이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다. 자, 어느 날 일어났더니 윤겔라. 이거 최고 무섭죠? 윤겔라가 되어 잡힌 후 통신 진화하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윤겔라 됐더니 엄마 아빠가 날 딴 데로 보낸 거야. 여보, 우리 애가 갑자기 윤겔라가 됐어요. 아이, 갖다 버려. 그래서 이제 후진이 된 거구나. 에스퍼 친구들이 다 좀 무서운 이유가 있네. 전 제일 무서운 거는 나인테일이 진짜 무서운 거 같아요. 한 번 원한 사면은 자손 포함해서 1000년간 해를 입힌대.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옹졸함, 그 한없이 좁디좁은 이 속이 너무 무서운 거야. 앞길에 산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집이 있으면 파괴하고 숲에서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구루터기에 깃들었다. 얘가 밀어버리면은 이 구루터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남홍룡 성불할 수 있는 건가? 아, 혼돈악. 그냥 막 폭발해버려. 폭발하는 이유가 뭐냐? 폭발할 수 있어서. 뭐 원한 이런 것도 아니야. 아, 그냥 에너지 많은데 폭발해볼까? 에너지면 폭발이지. 그것도 그냥 노는 거야. 원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풀어줄 수도 없어요. 원한이 있으면 풀기라도 되지. 오해를 풀어가지고 아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데려가지 말아다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에너지가 많아서야.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얘가 폭발하고 노는 이유는 분볼이라서라서 그냥 파괴를 시키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앞길에 산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집이 있으면 파괴하는데 벌들은 파괴를 해도 또 지어요. 막을 수 없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 이 곤충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어요. 그래서 얘가 파괴해봤자 의미가 없다. 독침붕이 더 무섭다. 독침붕 크기 1m래요. 와, 씨, 1m짜리 말벌. 장수 말벌 이런 애들도 한 15cm 되려나? 근데 독침붕 1m? 와, 1m 너무한데? 아, 다짜고짜 데려가기? 다짜고짜 일어나 보니까 윤겔라 되기. 이건 그냥 죽는 거라가지고 이제 끝나는 건데 내가 윤겔라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윤겔라가 됐어. 엄마 아빠는 나를 통신진화로 보낼라 그래. 그럼 너무 슬프고 서운할 것 같은데? 나 윤겔라로 못 살아. 나 윤겔라 살면 눕지도 못하고 이 커다란 엉덩이 때문에. 와, 요것도 무서운데? 근데 이거는 한가하지 않게끔 일을 겁나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단체로 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여기 안 될 것 같아. 독침풍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와, 근데 4강 다 1세대였네? 진짜 이번에는 나 1세대 편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무서운 걸로만 고른 건데. 아, 이게 이렇다니까? 포켓몬이란 결국 1세대인 것이다. 어? 그럼 만약에 내가 얘한테 원한을 산 다음에 다음날 아침 윤겔라가 됐어. 나 이제 자손 못 낳아. 그럼 얘 어떡해? 1000년 동안 얘만 끙끙 앓는 거야? 나인테일 혼자 끙끙 앓겠는데? 아씨, 내가 괴롭혀야 되는데. 아씨, 내가 지금 괴롭혀야 되는데 왜 자손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개이득인데?
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나 융겔라. 자, 에스퍼 융겔라 대 독신부. 아, 근데 벌이 근데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냥 현실적으로 느껴본 공포가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융겔라 될까봐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벌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벌 무서워서 막 벌벌 떤 적은 엄청 많아. 특히 말벌. 말벌은 진짜 소리만 들려도 너무 무서워. 자, 제일 무서운 포켓몬은 독신부입니다. 융겔라 순위가 왜 낫노? 사람이 갑자기 포켓몬이 됐는데. 그니까 이거에 대한 무서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갑자기 포켓몬이 됐는데. 어, 1등 미싱노네, 2등 따라큐, 도루아크, 팬텀, 파라섹트, 미끄네일, 이분곰, 탱그릴, 삼삼들의 슬리퍼. 융겔라 순위가 왜 낮아? 사람이 갑자기 포켓몬이 됐는데 융겔라 순위권에 없어? 아니 뭐야, 몇위권에 있는 거야 도대체? 거짓말. 아니 여기도 없다고? 꼴등이야? 어? 넘어갔구나.